앞으로 국민 앞에 설 때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 배지부터 똑바로 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구의 날입니다.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순간까지 범국가적 총력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인구 전략 기획구를 신설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긴 호흡으로 정책과 사회 정책을 바꿔야 하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부처 간 세심한 기능 조정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인구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중요한 때입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신설을 공약한 만큼 이번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또한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을 지원하고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들에 대한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잡하고 다변화된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당대표가 연임을 위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뻔히 예상된 일이라 놀랍지는 않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재추대를 위한 대관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전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며 소위 목사니즘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포퓰리즘을 재포장한 이 말의 진정성을 믿을 국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진심 어린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오로지 선심성 정책을 통한 선동과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국회를 탄핵과 정쟁의 아수라판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공허한 목사니즘 선언을 하니 국민 우롱도 유분수 아닙니까? 이재명 전 대표는 어제 내란을 운운하며 본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의 타기성을 외쳤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아예 검찰청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일도 불사하겠다는 입법 폭주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빌미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부르는 희대의 갑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민주당의 수사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에도 이재명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그럴 용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곽상은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검사 중 박상용 검사의 탄핵 소추한 법사위 해고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권하자 친명 당원들이 과거연의 장인인 노무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비난했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친명 당원들의 등살에 못 이겨 쫓겨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정말 국민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진심이라면 정쟁적 입법 폭주, 검사 탄핵, 대통령 탄핵 시도부터 중단 선언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여당과의 건전한 정책 경쟁과 협력에 나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 앞에 설 때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 배지부터 똑바로 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말씀처럼 태도가 리더십입니다. 진정성입니다. 전국 각지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수해로 유명을 달래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분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재난 대응 최전선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에서는 산사태, 침수지역 외에도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 피해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호우 속에 정확한 예보와 경보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통제와 대중교통 이용 정보 안내를 잘 숙지하시면서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선제적인 피해 대비는 물론 피해 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다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